안녕하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네. 공연 잘 되셨어요? 네, 감사히 잘 채워주셨어요. 네.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잠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실은 뭐, 이제 믿지 않는 분이셨고, 그리고 노래는 워낙 잘해서 가수가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갑자기 친구 따라서 그냥 어떻게 그, CCM, 네. 청년 모임. 집회에 가가지고. 집회 가서. 그 CCM을 보면서, 와, 이거구나. 그래서. 은혜도 받고. 예, 이미 가수가 되기로 이제 정해져 있었는데, 나 이거 안 해요. 난 이걸로 내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때 이제 완벽하게 과세 꿈을 다 접고, 친구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고3 때. 네. 그래서 고3을 다 내려놓고, 굉장히 많은 300명이나 되는 결신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열을 올려서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열성 당원이 되셨는데, 그러시다가, 아, 엄마가 돌아가셨죠. 불의 아니게 갑자기 20살에 아버지는 저 어린 나이에 먼저 돌아가셨고, 엄마도 20살에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소녀 가장이 됐어요. 네, 예. 그래서, 너무나 많이 어린 남동생은 6학년이고, 네. 여동생 또 있고, 그 동생들을 책임지는 갑자기 소녀가장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가수로서의 길에 들어서서 세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점점 잘 됐죠. 한 3년. 네. 그죠? 아주 그 정상의 위치에 있을 때 본인은 너무나 너무나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혼이 피폐해져서 그렇죠. 정말 웃음을 잃고 막 힘들어할 때 그 전에 잠시 봤던 그 믿는 친구 가수 이지우 씨가 너 왜 이러고 있니? 너 왜 이러고 사니? 네. 예.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랬어요. 고급스러운 말로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방송이니까 너 왜 이러고 있니? 였지. 정말로 친구들이 흔히 하는 어투로 굉장히 저에게는 칼과 같은 그런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매일 새벽에 2시만 되면 2시간씩 기도하는 모임에서 2년간을 그렇게. 아, 그 친구도 네. 대단하네요. 새벽 2시에요? 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2년간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자신은 버텼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 친구는 그런 고백을 해요. 난 참 세상이 너무 좋은데 그게 참 안 내려놔지는데 그나마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연명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 친구 손을 잡고 그 기도 모임에 갔었어요. 가서 첫날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2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는 게 그 등을 지고 있었던 제가 예, 갑작스레 예. 그래서 첫날은 막 좀 힘들어 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초신자 생활을 할 때 이미 방언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요? 예. 근데 방언 기도도 사용을 안 했죠. 그때 이후로는. 근데 그날 그 잊고 살았던 방언 기도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저 밑바닥에 제가 모르던 상처까지 다 끄집어내서 치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데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지난 3년간을 제가 등을 지고 있었던 그 세월을 그냥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얘기한 건지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건지도 모르겠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 또 저도 모르게 받았던 상처들을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서 하나씩 다 씻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기도회에서 했던 저의 그 방언 기도들이 그동안의 저를 다 다독여주고 그때부터 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느낌은 어땠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잡았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그동안에 제가 너무 어리석은 네.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웠고 내가 하나님 과 함께 이 길을 걸었더라면 그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장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그 말씀을 제가 이후에 6집에 이제 그 말씀을 음반에 제가 목소리로 이렇게 녹음을 해서 제 음반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그렇게 같이 걸었더라면 그 지옥과도 같은 시간들이 참 괜찮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때부터라도 네,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열어야지 그렇게 다시 그 믿음 생활이 다시 시작이 됐어요. 네. 처음에 또 막 반짝하다가 또 세상 일에 치이고 힘들고 제가 처음 그 가수 생활을 시작한 회사가 저 하나밖에 없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그때 몇 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지하 셋방에 살고 있었잖아요. 예, 좀 엄격하고 무서운 사장님이셨어요. 그리고 되게 저를 가장 힘들게 핍박하신 분이셨어요. 아이고, 또 간 게 또 그런데요. 네. 너무 제가 세상적으로는 잘 되게 참 많이 도와주신 고마운 분이신데 제가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는 전혀 기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차갑고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그분 때문에 하루에도 100번씩 차에서 뛰어내리면 죽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 정도까지 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 인생 자체가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의 길에 정말 기름을 부어주신 대단한 저에겐 대단한 핍박자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그분과의 그 6년 넘게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는 예, 그 부딪힘과 제가 저답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고 그러니까 너무 코너로 몰리니까 쥐가 고양이를 물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는 살려고 하는 발버둥인데 나중엔 저에게 상처와 또 그런 것들이 제가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부풀려져서 나중에는 저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그래서 지금도 다니면 저한테 성격이 그렇게 못하셨다면서요 대놓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그게 저 한동안 그 보도가 됐었어요, 그죠? 네. 이수영 뭐 기획 소속 기획사와 네. 뭐 소송 제기 뭐 이런 얘기, 그죠? 그 기획사는 다른 곳이었고 그 다른 첫 기획사는 그럼 또 그랬단 말이에요? 예. 첫 기획사는 그렇게 일은 잘 해주셨지만 제가 너무나 피폐해지게 예. 그래서 정말 보여지는 것과 제 속은 너무나 다르게 그러니 얼마나 더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 회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주의를 당연히 못 지켰고 못 지키다 보니까 더 영적 상황은 나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악순환은 계속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그 회사가 끝나고 가장 첫 번째로 아무리 내가 세상 일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조금 일찍 그런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참 감사하게도 몸값이 최고일 때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보지도 못했던 액수의 몸값을 저에게 제시하는 수많은 회사들이 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는데 제 눈엔 그게 다 마귀의 손처럼 보여서 크리스찬 회사를 예, 그냥 안 보고 무조건 그런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믿는 사장님의 믿는 직원들의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하면 저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많이 성공했고 많이 얻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던 중에 새로운 소속사 사장님 만나서 역시나 다 전 제가 믿는 회사였고 그 회사 이름조차도 예, 다 그런 이름이었었는데 처음엔 참 좋았어요. 서로 기도하고 그분이 이제 그 성경 뒤에다가 2년 전에 적은 서원 기도라면서 저와 함께 일하기를 서원하셨다면서 그걸 보고 저는 정말 믿게 될 줄 한 번에 결정을 했어요. 그 어떤 회사보다도 적은 그 조건은 조건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저에게 훨씬 더 유익이라고 생각했고 서로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즐겁게 시작을 했는데 그 회사가 가수를 했던 회사도 아니었고 이런 연예계 쪽에 큰 뿌리가 없었던 회사였었어요. 그런 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랬는데 그거를 모르기도 했지만 이분이 이제 제가 회사를 들어가면서 회사가 갑자기 규모가 달라지게 되면서 전혀 다른 분이 되시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아~ 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너무나 흔쾌히 그곳에 들어갔는데 사람까지 변해요? 너무 많이 변하셨고 그분 때문에 또 한 번 저는 이제 믿는 사람한테 상처받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참. 저 그때도 또 굉장히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어쩌면 저는 이럴까요? 제가 다른 것도 다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손을 잡았는데 왜 이 손이 또 썩은 밧줄이에요. 왜? 그 이전의 회사는 그래도 일이라도 잘 되게 해주었다면 그렇죠. 이 회사는 저를 가지고 어떻게든 그 수익 창출 외에는 사실 같은 믿음의 회사이기 때문에 잘 해주어도 서로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점점 악해지시고 본인의 배를 채우시는 게 너무 많이 보이고 너무 많은 곳에서 제가 그분의 그런 얘기도 들어야 되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래도 믿는 사람에게 선하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도 돌아오시지를 않더라고요. 오래 갔어요, 그게? 예, 그게 한 1년 정도. 음반도 여러 번 밀리고 그래서 도저히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서 저는 어떻게든 잘 안고 가면 될까 했었는데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이 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니 하는 것이 지혜롭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을 굳이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저와 맞지 않는 분이니까 그래서 돌아서게 되면서 이제 소송 문제가 된 거고 그분들이 소송을 거시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저희 고모가 저희 부모님 역할을 해주시는데 예? 원래 믿음이 거의 없으시던 분이셨어요. 저를 통해서 자꾸 대리 경험을 하게 되시면서 자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끼고 또 대리로 법정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법정에서 일어났던 그 정말 꿈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고모가 굉장히 많이 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그래서 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 힘들어 보이는 모습들도 네, 겪게 하는구나 작정하셨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일을 악물어보자 더한 것에서도 참을 수 있던 나였으니까 일을 악물고 견뎌보자 더 매달리고 더 매달리고 그랬는데 너무나 빠르고 깔끔하게 그분과의 관계를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그분은 다른 크리스천 가수들 여러분들께 피해를 주시다가 지금은 쫓기는 신세가 되셨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장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서 또 어쨌거나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수영 씨 크리스천인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또 그분도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이게 뭐 믿는 사람들이라고 되니 지네끼리 싸우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또 그게 너무너무 하는 거죠. 예. 그분한테 그래서 제가 눈물로 호소한 게 사장님 저희 싸우면 저희 욕먹는 건 괜찮은데 우리 하나님은 어떡해요?
저는 이 말 하나면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통할 줄 알았는데 네가 뭔데? 라는 식으로 화답을 하시니까 너무나 그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물로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자리의 위치를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굉장히 인물로 하신 것이 되려 죄송했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실 분이라고 저는 믿고 아직도 용서는 다 용서는 다 되신 거죠? 그럼요. 그래, 뭐 됐어요. 제가 뭐 어떻게 물론 일적으로 여러 가지 있었지만 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수연 씨가 에이 내가 차려버려 지금은 사장님이세요? 내가 차려버려 그리고 기획사를 아주 차렸어요? 그게요 차리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가수한 지도 오래돼서 네. 일단은 저를 부담스러워 하세요. 근데 게다가 소송도 있었고 그러니까 문제까지 같이 있는 부담스러운 가수가 돼서 다른 기획사에서 볼 때 네, 예. 받아주시지 않은 거죠 결국. 그래서 처음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차렸어요. 그러니까 가수 생활은 계속 해야 되고 또 다른 이제 문제들도 또 어느 정도 해결을 하려면서 차리고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냥 등 떠밀려 가게 될 때도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걱정되고 뭐 무슨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해도 항상 고립되게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냥 또 무모하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놓아져서 또 일 저지를게 하나님 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정말 순항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얼마나 됐어요 회사?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이수영 씨가 그 기획사를 직접 차려서 사장도 되고 제가 사장은 아니고요. 아니, 다른 사람이 있어요? 네, 다른 분이 사장님을 해주시고 경영을 해주시고 예. 그렇죠. 가수분이 네. 그것까지 하시기엔 그렇고 그리고 나서 팔찌 내려놓음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이제 저는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네. 이 내려놓음은 정말 이수영 씨 개인에게도 참 특별한 앨범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 음반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이미 경고해 주신 것이 너 아마 이번 음반 되게 힘들걸? 처음에는 뭐 힘들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고 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제작 과정이? 제작 과정서부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뛰기가 다 내려놓음에 마치 제가 그야말로 내려놓아야지 네. 한 걸음을 그 다음 걸음을 나갈 수 예. 있도록 제가 제목을 도용해서 그래 그런가요? 아니, 도용이 아니라 근데 다 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아니 이영기 선생님한테 도용해서 저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해서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아요 그냥 첫 녹음을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목소리는 저의 고유의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내 것. 그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걸 이번 녹음 시작하면서 알았어요. 그 전에 머리 자른 거랑 비슷하네요. 네. 목소리 제가 녹음실은 저에게 놀이터와 같은 곳이고 이제는 그렇죠. 뭐 수백 곡을 불렀기 때문에 노래 한 곡 하는 건 참 들으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첫 녹음 때부터? 예. 그렇게 3주간 단 한 곡도 녹음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인 때도 그런 일이 없었었거든요. 그 또 내려놨어요. 하나님 목소리도 맞다 내 게 아니었죠? 그러면 가수 그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나오면 목소리가 나오면 하나님 하라시는 거고
아니면 그만두게 어떻게 잘 정리해 주세요. 그 마음을 먹고 3주간 맛있는 거 먹고 주변 같이 일하시는 오빠들이랑 같이 기도도 하고 놀기도 하고 웃고 떠들고 3주를 그렇게 보냈어요. 초조해하지 않고. 네. 그냥 그 시간을 그렇게 쓰게끔 배려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이전에 저는 회사 문제다 뭐다 해서 지쳐있었네요. 네, 너무 힘들었는데 쉬는 쉼표가 없었군요. 쉼표. 1년 8개월을 쉴 수밖에 없는데 진짜 쉬는 기간이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 3주를 너무 즐겁게 보냈어요. 그래서 처음에 녹음할 때는 제가 살이 엄청 많이 빠져서 굉장히 말라 있었는데 다시 녹음을 재개했을 땐 다시 살도 붙고 그날부터 하루에 한 곡씩 공장처럼 찍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기적이라면 다들 막 박수치면서 그래서 또 즐겁게 녹음을 하고 가수 기운이 있어야 소리가 나서 녹음도 하고 그러는 거죠. 기운이 없어 소리도 안 나는데 하나님 이거 쉼표를 잠깐 주셨네. 네. 3주간 최고로 즐겁게 작업했어요. 매 순간 기도하고 말씀보다 기도하고 그리고 팔찌 음반을 만드는데 우리 다 같이 CCM 음반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음반 작업을 너무나 그러니까 가수 한 일을 가장 즐겁게 아무 걱정 없이 1집이네 그러니까 그게. 네 1집이었어요 저에게는 그게 1집이에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분위기 좀 잠깐 바꿀까요? 캐럴 들려달라 그러려고 했죠 아 싫으면 돼 그거 아니 하지 마세요 제가 캐럴을 부르잖아요 네 트로트 되죠 아이 그거 종교 탄압이다 이세희씨가 좋아하는 캐럴 있어요? 이번에 공연 때도 캐럴을 부르는데요 네. 그 공연 컨셉은 저는 제가 또 나이대라 그러니까 활달하게 남자친구 없이 혼자 우울하게 보내는 크리스마스예요. 발랄하게 그러고 나오는데 우울하다고 그러잖아요. 나이대가 공연에서 우울하게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해요. 혼자서 시작은 집에서 혼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요. 예. 그래서 혼자 기타 치면서 고요한 밤 시작을 해요. 정말 슬프게. 그러다가. 네, 그럼 웃으세요. 그러면 그 시작하다가 제가 친구 유미한테 전화해요. 김유미 씨. 네. 김유미 씨도 이제 출연을 하세요. 그래서 나 혼자 보내니까 네가 나 좀 위로해라. 그래서 친구가 와서 막 예쁘게 꾸며주기도 하고 막 또 막 이렇게 춤추는 것도 막 가르쳐 주다가. 예. 선물이 도착해요. 천사가 선물을 내려줘요. 예. 하나님이 주신 큰 박스에 남자친구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러면서 다 같이 춤추면서 그렇게 구성한. 이거 울면 안 돼를 하셔야 되나요? 오늘 너무 많이 울었어가지고. 콘서트에 그렇게 구성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서 캐롤 부르고. 그러게, 그니까 하자고 좀 해달라고. 박수가 안 쳐졌네. 아, 예, 예. 지금 계속 울었으니까 울면 안 돼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 신대. 아, 문이 메이네요. 그래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지금도 이제 그 구성조차도 되게 이렇게 처음부터 뭐 코, 이렇게 막 한숨을 쉬면서 고요한 법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수영 씨는 노래할 때는 그 참 애절하기도 하고 그런데 말하면 거의 개그맨이잖아요. 근데 요즘 저는 전업했는 줄 알았어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면 워낙에 그렇게 개그맨들보다 더 웃겨요. 잘 표현해 주신 기가 있는 거예요 재능이? 원래 그랬어요. 원래 저는 그랬는데 예. 그 이전에는 이제 이미지 관리상 못했었다가요. 이제 좀 편해지는 방송도 편해지니까. 좀 편해지고 아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원래 웃긴 걸 워낙에 좋아하고 따라하기도 좋아하고 그걸 이렇게 방송에서 하니까 많이 좋아들 하시니까 또
요즘에는 노래할 때도 안 웃기면 안 되는 그런 막 저는 워낙 또 슬픈 노래가 많으니까 이분들이 슬프기만 하면 안 되는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분들에게 절망을 드려서는 안 돼요. 중간에 춤도 막 웃긴 춤도 막 펴드리고 그냥 좋아요. 그 분위기를 왔다 갔다가 웃기는 게. 예. 그래 그게 좋죠. 너무 우울하게만 가도 그렇고 그죠. 예. 봉사 활동도 참 우리 이수영 씨 많이 해요. 그죠. 연탄 천사예요 이수영 씨도. 선인정 씨 덕분에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그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네. 내가 뭐 말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자만도 아니고요. 네. 얘기 좀 풀어놓으세요. 아, 연탄 배달부터 할까요? 네네. 연탄 배달. 지난 5월에 네, 서민정 씨 따라갔다가요. 네. 그 연탄 천사로 임명이 돼서 저도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다른 분들 옆에 이렇게 있게 됐고요. 연탄 천사는 까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탄을 나르다 보면 까매지겠죠. 아니 근데 연탄이 잘 타면 다시 하얗게 되니까. 연탄재. 네. 연탄재 천사. 그렇기도 하고 네. 저 김유미 씨랑 함께 월드투게더라는 단체에 소속되어져 있고 또 뭐 그냥 그런 일들이 어린이집들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그 저도 저소득층 자녀였었고 또 편모스라에서 오래 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가서 예. 그 신문사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 그럴 때마다 조인하시고 낑겨 있고 그리고 환경기술진흥원 네. 네, 거기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어떤 일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환경기술진흥원? 홍보대사가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건지. 환경기술원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예, 그런 안전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예. 예, 제가 홍보할 때 조금 더 윤활 역할을 하는 거죠. 월드투게더는 뭐예요? 월드투게더는 이제 명성교회에서 예. 주최하시는 그러니까 뭐 월드비전과 흡사한 그런 단체이고요. 예. 선교 활동을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찬양하고 예, 그런 사역 다니실 때 예. 예,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김유미 씨는 또 에티오피아도 다녀오셨어요. 저를 빼놓고 바쁘다는 핑계로 네. 오늘 같이 가기로 약속했는데 언니가 먼저 갔다 와서 얘기해 줄게 하고 예, 그렇게 월드투게더에서 하나? 예예. 아, 근데 월드투게더 한국 환경기술진흥원 또 연탄천사 그 또 어린이집 방문 네. 또 신촌세브란스 그저 그 병원 입원하는 네. 아이들 자주 또 찾아간다면서요? 그거 네. 아니 어떻게 이걸 다 가수 활동도 하시면서 다 돼요. 그 시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시간 많군요. 정말 신기하게 제가 하려고 해서 했던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꼭 필요한 자리는 가게 해주시는 네. 것 같아요. 시간을 나게 하시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시간을 나게 해주셨고 또 유일하게 시간이 나는 스케줄이 없는 날을 일부러 비워서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예, 막 그렇게 예. 아 알았다. 그 기획서 새로 차렸다는데 사장님이 누군지 알겠다. 현아님. 현아님이 네, 사장님이시네. 예, 예. 사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고모를 또 구원하는 그런 예. 정말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결국은 계기가 됐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번에 그 내려놓은 음반은 이를테면 홍보 차원에서 나갔었어라도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럼요. 예, 예. 제가 요 근래에 가장 감사했던 일을 하나 간증드리자면 아까 제가 첫 소속사에 6년 이상 몸담았던 그 사장님이 저에게 가장 핍박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안 좋은 일로 그 법 집행을 받으시고 계세요. 근데 참 말씀 참 어렵게 하시네. 근데 이제 병원에 계시는데 네. 너무 많은 그분도 많은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저하고는 정말 앙숙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등 돌리고 안 볼 수 있는 알게 모르게 이수영 씨도 그때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그분한테 예.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예.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찾아가게끔 먼저 꿈으로 보여주시고 찾아가게끔 발걸음을 돌려주시더라고요. 병원으로요? 예. 근데 저희 고모가 먼저 병원을 찾아갔었는데 그때는 아직 그 마음이 다 풀리지 않으셨었을 때라서 좀 원래 그때 제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시간이 없게 만드셔서 한 2주 뒤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내려놓은 책을 선물해드렸는데 원래 그분은 뭐 당연히 그런 쪽으로는 오히려 예, 배척하시는 분인데 오히려 저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침대 밭에 성경책이 놓여져있던데 그리고 저랑 처음으로 마음과 그랬겠다. 마음이 통하고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서로 이렇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안 해도 그러면서 저한테 여기서 나가게 되면 이제는 자기도 교회를 나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죠? 이분은 평생 이분은 정말 재력이나 일적으로는 최고의 경제에 이르셨다가 굉장히 큰 치심을 당하신 분인데 오히려 그 치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요. 예, 아직 완전히 열리신지 어쩐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만 저는 기적적이고 제가 저희 이찬수 목사님 설교 CD를 항상 갖고 다니는데 그 전주에 괜히 하나 더 가지고 있고 싶었어요. 근데 감히 드리진 못하고 드리시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왜 못 드리냐면 그런 거를 원래는 굉장히 하찮게 여기신 받지도 않으시지만 우습게 여기셔서 드려봐야 소용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나오면서 서로 울면서 처음으로 손도 처음으로 잡아봤어요. 힘내시라고 하는데 제 손을 너무 꽉 잡으시고 막 눈물을 글썽이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제가 이분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 CD가 있는데 드려도 되겠냐는데 너무 밝게 웃으시면서 꼭 달라고 드리고 그 사건보다 저는 더 감사했던 건 사실은 제가 한참 그분에게 핍박을 받을 때 매일 그분이 사고가 나든 뭐 하든 죽기를 바랄 만큼 저에게는 악만 남아서 악밖에 안 남은 분이었는데 돌아오면서 제가 너무나 울면서 간절히 제발 하나님 그분 살려달라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네.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그랬던 분인데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아직도 그게 너무 미지수고 진짜로 저에게 핍박을 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의 마음마저도 제가 가지는 게 아니었다는 걸 전 처음 깨달았고 그래서 아, 앞으로 저에게 고난을 주는 어떤 사람도 미움으로 대하지 말자. 아, 참 너무 정말 정말 저 정말 너무 아름다운 저 이수영 씨 어제 오늘 우리 이틀 방송이잖아요. 아, 사실 어제로 끝날 줄 알았어요, 우는 거. 오늘은 성탄절이고 참 기쁜 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아니, 물론 기쁜 얘기죠. 아, 이보다 더 기쁜 얘기가 어딨어요. 기쁜 얘기인데. 제가 이수영 씨 얘기 듣고 지금 저 그 마음 알아요, 사실은. 충분히 알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죽어라고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교도소 가더라고요. 내가 고소한 건 아닌데. 나중에는 그 사람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 이것만 봐도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래.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지금 이수영자매 고백하듯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또 결국 그 마음까지도 예, 허락을 해주시고. 근데 사실 진짜 그래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는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왜 그러냐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거 참 안 되는데 그런 경험을 하셨으니 그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동안에 저의 그 힘들었던 것들이 정말 한 방에 아무 일도 아닌 회복이 싹 되어오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릴 때 수백 명에게 전도한 것보다 더 큰 기쁨. 정말 저분만큼은 절대 정말 이만큼도 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는 그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도 복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분 그 하나님이 어? 선택하셨잖아요. 그분도 복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 같이 그분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증거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엔 그분은 더 많은 네, 증거하실 것들이 너무 많으신 분이라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요. 네, 변화 받으셔서 저는 꿈을 꿈꾸는 것이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우리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 너무너무 막 가슴이 예, 예. 쿵쾅거려요. 네. 간증하고. 네. 네. 예. 응?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까. 네. 예. 그렇게 하고 같이 일할 수도 있잖아요. 예. 아, 맞아요. 예. 그 가스펠, 이번에 8집 음반을 준비하면서 힘든 시간 동안에 우리 가스펠 음반은 어떻게 내지? 이렇게 그런 회의들도 했다 그랬잖아요. 네. 얘기들도 하고. 네. 근데 본인만큼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수영 씨가 부르는 가스펠 음반을 기대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주 좋아하는 그 다 이런 노래를 이제 8집에 넣어주셨지만 네. 또 특별히 더 좋아하는 그런 가스펠이 있으세요? 제가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찬송가 중에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양이 저에겐 큰 힘이에요.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포순용 이거를 김유미 씨랑 둘이서 너무나 크게 거의 매일 찬양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일을 하다 보면 너무나 그런 부딪힘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그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니까 제 정신 좀 이상한 거 아니냐는 오해를 받지만 그 힘이 너무나 대단하고요. 아 전화하다가 야 지금 388 때가 왔어. 그럼 388 부르는 거야. 예, 이러고 388 예. 388 때가 많죠. 살다 보면 그거 좀 더 해주세요. 재밌네. 388 저희 어떻게 부르냐 어떻게 하세요? 정말 집사님들 부르시듯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러면서 둘이 박수 아줌마 박수 치면서 너무 즐겁게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지금 울다가 웃다가 아니 나중에 김유미 자매 같이 와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아 시간도 저희가요 네. 나중에 이거를 녹음을 해가지고요 꼭 다니면서 사역할 때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또 전도를 하지만 전도를 하고자 하고 아, 선을 행하고자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해도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네. 결국은 잘못할 수도 네. 있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이 가장 큰 힘이 되세요? 많은 묵상을 항상 하는 말씀이 있다면 제 상황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썼는데 시편 23장 4절 말씀이 왜 자꾸 저는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꾸 걸을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마귀 이게 항상 많이 힘을 들게 하는. 예, 근데 한편으로는 저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까 저에게 그 상황이 오는 거라고 그럼요. 생각하고 그래서 388도 그래서 저에게 더 큰 힘이 되는 것이고 그런 다 연관성이 있고 그냥 세상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지만 분명히 마귀의 존재도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용사고 하나님의 군대니까 철갑을 두르고 그들과 싸우면서 세상 속에서 이미 저는 가스펠 가수가 제 욕심으론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세상에 세우셨고 그러려면 저는 철갑을 두를 수밖에 없고 고난일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 고난을 뚫고 피어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나 저에겐 큰 힘이고요. 그냥 주만 바라고 주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이고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다. 그리고 너무나 그 주님을 떠났을 우리, 적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본인이 또 체험하셨잖아요. 예예. 이수영 씨. 네. 아,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이틀 연속 특집으로 한 분이 별로 없어요, 사실. 많진 않죠. 진짜, 네. 진짜 거의 없어요. 그래도 또 남아요, 그죠? 네. 그래도 얘기가 좀 또 남는데, 그 팔찌 내려놓은 아마 그 회사 사장님이 하나님이니까 잘 하실 거고, 네. 그래 믿고요. 다음에 또 한번 꼭 좀. 네. 네. 기도 제목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걸로 마지막 질문할게요. CCM 음반을 너무 하고 싶은데요. 예. 그거마저도 저는 어떤 것도 제 욕심이나 계획대로 하고 싶지 않아서요. 아무리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도 저는 하나님께 드릴 거기 때문에 잘 예,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일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곡이 될지도 모르겠고 또 CCM 음반은 기존 음반이랑 달라서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너무 찬양을 제 목소리로 되어진 음반을 너무 드리고 싶은데 예, 방법도 모르고 예, 아무 준비도 못했고요.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진 제 주변 분들과 저 이렇게만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 음반만 딱 생기면 함께 연주하면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공연하고 싶다. 그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실현되어져서 그 때가 좀 더 늦어지더라도 저희는 영향력 있는 예,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서 예. 사실 그걸 저도 내려놨네요.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때에 예, 배우자기도 할 줄 알았더니 그건 안 하시나 봐요? 그건 제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배우자 기도하세요? 어, 그럼요. 예. 친구들이 배우자 기도해서 네. 가는 바람에 예. 너무 다들 잘 만나서 예, 신기하게 어쩜 그렇게 딱 맞는 사람을 그렇죠? 예. 기도한 대로? 네. 예. 그래서 기도 제목이 점점 늘어나는 예. 구체적으로 하세요? 배우자 기도? 예, 구체적으로 예. 하나님께서 맞춤을 찾으시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까다로운가. 누구는 뭐 저 귓구멍 크기까지도 얘기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아름답게 주님께서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예.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더해주시라 믿습니다. 예. 오늘 이틀에 걸쳐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 저녁에 또 콘서트 마지막 날이죠? 네. 오늘은 몇 시래요? 오늘 6시예요. 6시에?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요. 대양홀? 네. 그래, 많은 분들 가셔서 좀 더 같이 좀 네. 네,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예배 드리시고. 네. 그, 예배 드리시고. 저녁 네. 6시. 가족들끼리 네. 다 가시면 참 좋겠어요. 네. 아유, 나와서 너무나 귀한 말씀 저희도 은혜 많이 받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심으로 딱 보면 하나님밖에 안 보였어요. 그 무릎을 꿇고 있는데 제가 걸거벗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 이래요. 다 아시잖아요.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영적인 그 자유를 느꼈어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하고 데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가슴을 보니까 그 왼쪽에 이렇게 피눈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우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러는데 딸아 이제 좀 괜찮니? 하나 이제 좀 괜찮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을 꿇으면서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 절대 잘못하지 않을게요. 저 이제부터 아버지 위해서 살게요. 세상에 어떤 거 뭐 저한테 그만 보아 저한테 어떤 뭐 준다 그래도요 저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자,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수영 씨 모시고 내가 매일 기쁘게 얘기 들었습니다. 참 맞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그 용사로서 세상에 나와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갑옷 두들려야 되고 뭐 이러는데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죠? 전쟁인데 혼자 나서 싸우면은 이 힘들고 져요. 그럼요. 근데 아주 든든하고 작전 잘 짜고 그냥 명령 잘 내려주시고 백전백승하는 그런 대장님 밑에 있으면은 그 군사는 실패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작전 다 해주시는데 자꾸 우리가 내 맘대로 가니까 지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혹시 힘들다 그런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시잖아요. 더욱더 단단하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킨다는 걸 기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성탄절 날 함께 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